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잦은 욕설을 해오다 급기야 한 간부가 공식적인 해명까지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계급 사회의 또 다른 갑질로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해 12월, 벡스코에서 행사 준비를 지휘하던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이 동물을 지칭하는 욕설을 심하게 내뱉었습니다. 참다 못한 간부는 욕설을 자제해달라며 청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반인들도 오가는 부산의 한 호텔 로비에서도 다른 총경급 간부가 같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번엔 바보를 지칭하는 일본식 욕설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보고가 늦었다며 한 총경급 참모에게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진 해당 간부는 결국 오늘 열린 간부회의에서 권청장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권청장은 뒤늦게 해당 간부를 따로 만나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자 소통을 위한 친근감의 표시였는데 언행이 과했던 것 같다며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숨죽이고 있던 부산 경찰 조직이 크게 술렁이며 이번 기회에 권청장의 거취까지 결정돼야 한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NN 김관영입니다.